자, 딥스 플랫폼입니다.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일을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 머리 돌아버리겠다, 진짜. 1시간 가까이 떠들면서 어제,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관성 채널 어제 보면, K 다이아몬드 코인 재단 대표가 말합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라고 이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이 동영상을 제가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팁스 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1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애들 말대로 허무하다.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한테 제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공지창이죠? 공지창. 자, 공지창에 올렸습니다. 자, 정식 방송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스탠바이 큐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9시 뉴스가 나갈 때 정식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방송할 시간이 됐다라고 스타트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이 포스트를 적었습니다. 이 라더겐 대표의 주가 조작, 이 주가 조작이 실패한 이유는 이거는 딱한 가지입니다. 창구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창구를 일원화를 못한 거예요. 자, 100명의 회원이 있었다면 이 주가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있었다면 애초 처음서부터 핵심 멤버가 있었으면 그 핵심 멤버를 끌고 갔어야죠. 그런데 한 사람을 A라는 사람이 사고 B라는 사람이 받아주고 자, 다시 또 C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 물량을 받아주고 번 돈을 이 사람한테 나눠주고 본인이 돈을 미리 챙긴 거예요. 계속 끌고 올라갈 때마다 본인이 돈을 챙긴 거야. 그래서 실패 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자기 주식이었으면은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이게 대주주가 따로 있잖아. 그죠? 유통 물량의 60% 70%를 갖고 있는 뭐 삼천리서부터 시작해서 성광 등등등 대주주가 따로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1000%까지 올라갈 때는 여기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1000%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의 대주주들이 물량을 2명인가 3명인가 다 팔았어요. 그게 내부의 협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대주주는 딱 보면 벌써 압니다. 아, 이게 어떤 놈이 작전을 피는구나.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특정 금액 이상 올라와서, 아, 이제 여기가 모가지구나. 여기가 꼭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마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속사정은 제가 모르니까, 이 이야기는 뭐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리죠. 이렇게 작전을 할 때, 제가 이 사람이 실패를 본 이유는 뭐다? 얘가 중간에서 계속 돈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계속 챙긴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실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사람들을 묶어내지는 못한 겁니다. 창구가 하나였어야 되는 거예요. 1000%를 끌고 올라가서 그 물량을 소화하기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물량을 밑에서 받쳐주면서 여기에서 계속 회원들의 물량을 수익 실현을 시켜주게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또 새로운 아랫돌이 들어오고 또 밑에 있는 웃돌 또 빼고 그러다가 보니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꼭지점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와라락 하고 무너진 거예요. 이게 작전주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끌고 올라가는데 내부자가 자 투자자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칩시다. 아 100명이 아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알아. 올라가는 걸 아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100명이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 알잖아. 이게 작전 시작된 거 알잖아. 딴 주머니를 차 여기서. 딴 주머니를 차서 1억 원 그냥 내버려 두고 딴 주머니를 차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수익 실현을 하면서 착복을 해. 이게 내부 정보가 내부자가 적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라덕인 대표는 이 100명이라는 내부자가 소스를 알고 있는데 이 내부자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외로 주가를 갖다가 딴 주머니를 차서 수익을 챙기는 거를 그때서부터는 내부자지만 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래서 저놈이 내부자인지 누군지는 몰라. 쟤를 죽여야 돼. 그거는 얘가 떠안고 가야 될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부자는 단속을 하면서 내부자가 다 100명이 딴 주머니를 찼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그래도 끌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내부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망한 이유는 소통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 다 제각기다. 근데 올라갈 때고 한 사람의 맷돌을 받아들이고 다음 맷돌한테 물량 넘기고 이렇게 해서 잘은 해먹은 거예요. 왜?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유통 물량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물주를 받아서 제 3자 B라는 사람한테 물량 넘기고 여기서 나오는 거로 수익을 반반씩 쉐어하고 자 그리고서 본인이 또 물량을 또 받추고 이러면서 끌고 올라간 거죠. 그렇지만 이 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창구가 일어나가 안 돼 있다. 망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카페에 이 포스트를 썼더니 여기 늘 행복님이 포스트를 적어줬어요. 내부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서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개개인의 생각과 능력 사정이 따라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본다. 노여움 푸시고 노여움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하한가에 사서 꼭대기에 걸어놔도 그건 개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내부 정보를 애초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초창기서부터 딴 주머니 차서 개인 사리 사욕을 챙긴다? 그러면 이게 작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한다라.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스타트하는 지점에 스타트도 안 했는데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건 일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 1년 전쯤 카페에 가입해서 천지도 모르고 K코인 매셨다가 폭삭 망했지만 희망을 갖고 지금 버티고 있다. 죽고 죽이는 시장에서 네 편 내 편 가리면 나도 죽는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초창기 파트너들은 다 빠지고 마누라 빼고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늘 행복님의 포스트 댓글에 제가 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코인을 천주를 드릴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하나씩 제가 다른 자료를 잠깐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갑자기 연락이 온 데가 있어서요. 잠깐만 좀 답변 좀 드리고 다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 팁스 코인, 그리고 K 다이아몬드 코인이 애초 처음에 KS 코인에서 KS 월드 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이. 그러면서 지난 7, 8년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이렇게 포스트를 하면서 코인을 채굴을 할 때, 외부 사람들은 무슨 코인을 저 따위로 채굴하냐? 저거 사기다. 저 차관성이라는 놈 사기꾼이다. 무슨 코인을 저 따위로 채굴하냐? 그때에는 웹3라는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저는 웹3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자, 꼭천 몇백만 원씩 반도체 제품을 사가지고 채굴기를 돌려서 채굴한다고 그것만이 다 코인 채굴이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tipsweb3잖아요. 이걸 도메인을 제가 뭐하러 넣겠습니까? 앞으로 이 팁스 코인이 이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면, 아, 이거는 웹3 코인이구나. 웹3 코인. 이미 백서하고 랜딩 페이지 다 이미 제작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팁스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러분들이 채굴하는 코인은 이 KTIPS 코인이에요. 자, 이 팁스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먼저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태계가 많이 확장이 돼줘야 KTIPS 코인을 이제 두 번째 후발주자로 상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저 바보 아닙니다. 개인이, 제3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0.0001달러에 사서 1000프로에 팔든 2000프로에 팔든 10000프로에 팔든 그건 본인의 의지예요. 제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31일날이 지나서 새벽 1월 1일날인가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우리가 지난 7년 8년 동안에 네이버 카페에서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등등등 이렇게 남들한테 비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채굴했던 코인이 세상이 지나서 이제 웹3 코인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팁스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0% 개인 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이제 작년에 2022년도는 저희가 7, 8년 동안에 코인을 그렇게 남들한테 비난에 웃음거리가 돼가면서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만들어졌던 코인이 결국은 이제 K 다이아몬드 코인으로 상장이 된 날입니다. 작년 2022년도가. 그래서 주가가 주당 10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갔을 때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안 팔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가 떨어진 겁니다. 허탈감이 왜안 들겠습니까?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K다이아몬드 코인을 내가 처음 상장을 했잖아. 상장을 했을 때 디지파이넥스에 상장을 연결시켜줬던 딜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통과를 시키고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장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첫 번째 상장하는 날서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하루에 유동성 물량을 얼마 이상 풀어라. 이게 상장 유지 조건입니다. 왜? 걔네들은 수수료를 받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재단이 앉아가지고 나 이거 주가를 끌고 올라가야 될 텐데.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물량을 10원에 다 빼앗겨 버리면 이거 뭔 돈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죠? 제가 경험이 없다가 보니 상장 유지 조건에 하루 유동성 물량을 계속 얼마 이상 계속 풀어라. 너무 고지곳대로 했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물량이 제가 스캠을 해먹고 사기를 쳐먹고 도망갈 놈이면 10원에 상장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억만 주, 수십억만 주가 팔렸다면 나 떼돈 벌었지. 그리고 그냥 0.001달러로 떨어졌으면 나는 상장비 빼고 돈 빼고도 난 이제 상장비까지 빼고도 돈이 남아. 이득이야. 개이득이야. 나 성공한 거지. 근데 나는 상장 폐지, 스캠을 해 먹을 이유가 없으니 그 풀었던 물량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유동성 물량을 풀었던 걸 도로 회수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진 겁니다. 그리고 하한가를 친 거예요. 우리 회원들 갖고 있는 물량 못 팔았어요. 작년 2022년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몇년 동안에 노력을 해서 코인을 채굴했고 그게 상장을 한 정말 역사적인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회원들이 하나둘씩 실현 못했어요. 실망감이 너무 많이 들 겁니다. 허탈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희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라. 물량 회수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 1월 1일 날인 것 같아요. 2023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는 그래도 0.002면 2000%입니다. 0.002 여기면 2000%예요. 2000%까지 목표가를 잡고 열심히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2023년도에 빛을 발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주가를 끌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태계가 확장돼 주지 않겠냐? 0.0001달러에 요 때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희망 메시지를 왜?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허탈감도 들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희망 메시지를 줬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따지고 보면 내부 정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회원님들이, 아, 올 연말에 2000%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0.0001달러, 2달러에 사서, 여기 0.002원에다가 천 몇백만 주, 2천만 주씩 갖다가 쌓아놓고 혼자서 수익을 챙겨 먹겠다고 하면 이게 공동 운명체, 같은 한 식구로서 해야 될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처사입니까? 내가 미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회원님들 말고 저희 기존에 같이 여태까지 해왔던 목숨을 걸고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식구가 이런 배신을 한다면 이건 배신이지. 이거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100이면 100명을 붙잡아 놓고 물어보라고. 내 얘기가 틀리나? 그러면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K다이아몬드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왜? 이거 애초 처음서부터 일이 안 되잖아, 지금. 자,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 스탠바이 큐를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먼저 챙겨 먹겠다고 앉아가지고 물량을 여기다 걸어놓고, 틀어 박아 놓고 앉아가지고 중간중간마다 틀어 박아 가지고 놓고 혼자서 수익을 챙기자고 앉아가지고 이런 행위를 해버리면 어쩌라고? 애초 처음서부터 일이 안 되잖아. 스타트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나쁜 놈입니까? 재단의 대표인데 이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두번 이상 내가 희망 메시지 안줄 것이고 정보 제공 안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다가 동영상 올린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든 상장 페이지가 되든 너희들 갖고 있는 코인 있으면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찍어가지고 보내라.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릅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을 버리는 카드로 갈지 아니면 다시 살리는 정책으로 갈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저희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외의 사람이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여기 K다이아몬드 코인 열심히 일하네. 근데 하한가네. 들어와서 봤더니 0.001달러야. 재단의 대표가 상장 폐지는 안 시키겠구나. 거기다가 정육점까지 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해서 이 코인을 활성화시키고 코인이라는 게 저장 기능도 있지만 유통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남들이 못하는 걸 정말로 이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은 정말로 화폐의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재단 대표가 진짜 속된 얘기로 여기 같이 움직이는 내부 세력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재단의 대표는 18, 그 100명의 역할을 하면서 적바지게 일을 하네.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0.11달러, 3~4달러에 사서 내가 5,000%에 팔든 10,000%에 뭘 팔든 올려놓는 건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생태계가 확장이 돼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초 희망 메시지를 보내줬던 우리 회원들이 중간에서 혼자서 수익 쉐어하겠다, 챙겨 먹겠다, 그러고서 사서 우에다가 갈 길을 갖다가 막아버려, 애초 초창기에 시작도 안 했는데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틀어 박아놓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끌고 올라가냐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라고 나보고.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생각을 해봐. 내 얘기가 틀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딥스 코인을 상장할 때가 거의 이제 준비를 지금 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딥스 코인은 아까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K 딥스 코인 따로따로 있다라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지금 아까 일부 방송이 녹음이 다 지워져서 지금 헷갈려요, 제가. 그래서 이 때가 다 돼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버리는 카드로 가고, 팁스 코인으로 회원들을 유도를 할지, 이거를 갖다가 휴지 조각을 만들고 그냥 폐기 처분을 할지, 아니면 이걸 살릴지, 이거를 제가 결정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라이입니까? 시장의 논리가 10,000%를 팔든 10,000%를 팔든 그건 본인 책임이고, 그래가지고 못 올라오면 본인이 재산 까먹는 거니까 본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자가 같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앉아가지고 혼자서 사욕을 챙기자고 앉아가지고 중간에서 밧다리를 딱 갖다 걸어놓고 앉아가지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확 쳐바르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시작도 못 하잖아, 이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리죠? 그죠? 내가 분명히 확증이 있고 물증이 있으니까, 이 재단은요, 이 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재단의, 이 재단들은, 이 코인 상장사는,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국내인이다, 아니면 외국인이다, 이 지갑 주소가 그 정도까지는 알수 있습니다. 저 담배 좀 피게요. 열받아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열이 좀 받네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회원들한테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폭망을 해서 하한가가 쳐서
물량 회수를 이제 90% 넘게 끝냈다. 그리고서 6개월, 8개월이 흐르도록 하한가에 거의 근접가에서 물량 매수가 더 끝나서 이제는 99% 거의 물량 회수가 끝났다. 라고 희망 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년도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평균 단가가 높은 사람은 매수해도 좋다. 물량 낮춰라. 물량도 확보해라. 그리고 소수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받아서 우에다가 물량 나 혼자 팔아먹겠다고 우에다가 딱 처박아 놓고 못 올라가기에 몇 달째 묶어 놓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수의 노력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 메시지를 줬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내 입 밖에 어떤 소스도 안 나간다. 자,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재단의 물량, K다이아몬드 코인이 이래이래해서 앞으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버릴 수도 있어요. K다이아몬드 코인. 나 애착이 무진장 많이 가는 건데 나 이거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다시 살릴지 안 살릴지는 제가 아직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면, 그렇게 해서 스테이킹으로 묶어 가든가, 스테이킹으로 묶어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라더겐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스테이킹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킹도 주가가, 이게 실패한 원인은 창구가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특정 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회원들도 숨통을 터주는 기간을 만들어 줘야죠. 그때가 되면, 야, 한꺼번에 물량 다 풀면 이거 와르르 무너지니, 주가도 올라갔지만, 주가가 올라가 주는 게 임의적으로 재단이 막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단이 임의적으로 막 주가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회원들한테 물량을 나눠주면 그 물량 누가 받아요? 재단이 망하자고? 안 받아줍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실이 재단이 오는데? 안 되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자, 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너가 판단해야 될 건, 생태계가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생태계가 확장이 돼주려고 그러면, 홍보도 해야 되고,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게 다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재단에, 100명이라는 생태계가 확장이 됐을 때, 최소한 50%는, 이 회사는 그냥 단기 차익을 먹고 끝날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정말 미래 가치가 있고, 재단이 열심히 일하고, 단합이 잘돼 있다. 그래서 50% 이상, 100명이 들어오면 50%, 60%가, 중장기로 홀딩하자. 미래 가치가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30%, 40%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너희들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한꺼번에 물량을 풀 수는 없다. 그러면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10%씩, 일단 수익 실현을 해서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팔아봐야 너희들도 손실이다. 생태계가 점점 늘어나고 좋아지니, 올라올 때마다 특정 구간이 오면 일부씩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역할. 그래서 소통 창구가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게 작전이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유도를 시키고 올바른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장기 홀딩했던
내 식구들이 살이 붙고 피가 되고 생활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수익 실현을 하고 행복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게 재단의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올바른 희망찬 메시지를 보내면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도 낮추고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그냥 갖고 있어야지. 혼자서 챙겨 먹겠다고 앉아가지고 여우 위에다가 2000% 챙겨 먹겠다고 물량을 여기다가 다 처박아 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죠? 제 얘기 틀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해를 못 하잖아. 이제 스타트를 해서 머나먼 항해를 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항해를 못 하잖아. 그러면 걔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칼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들 가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게 재단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이 내가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을 들인 정말 애착이 가는 코인을 내가 이거를 버리는 카드로 쓸지 아니면 다시 회상하는 카드로 쓸지는 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로 가더라도 특정 금액이 이상이 돼서 야,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너희들 수익 실현해. 그리고서 버리는 카드로 갈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갈지는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제 입밖에 안 나갑니다, 이제는. 왜? 또 그런 배신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제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공동 지분을 투자한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제3 딴주머니 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재단이 떠안고 가야 될 몫이야. 내 식구가 가외로 투자를 해서 아, 수익을 챙길 수 있구나라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거는 재단이 어차피 떠안고 가야 될 몫이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처럼 제가 애초 처음서부터 묶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가외로 별도로 투자하는 거저안 막아요. 그것도 생태계니까. 그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이해는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손실이 나면 저 형님 별도로 매입했는데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50%인데요. 마이너스 80%인데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죠? 제 얘기 틀립니까? 본인이 딴주머니 차서 앉아가지고 했을 때 이익 날 때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손실 나면 저 이거 어떡할까요? 그거 미친 새끼 아니에요? 또라이 아닙니까? 오늘 이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 책임이다. 이제부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전에는 제가 어떤 얘기가 나와도 수용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K다이아몬드 코인이 다시 살리는 정책으로 갈지, 아니면은 특정 금액까지 살리는 정책으로 가서, 이제 너희들 다 수익 챙기고, 이거 쪽내자. 그렇게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거기 때문에 왜 내가 일체 말 한마디 안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딴주머니 찾다가 주가가 빠졌다. 그건 너 책임이야. 내가 언제 사라고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본인 책임이라 이겁니다. 나한테 묻지 말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한테 묻지 말라고. 그건 너가 스스로 판단해서 딴주머니 찬 거잖아. 앞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 책임이니까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앙탈 부리지 말라고. 엄마,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회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 A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새끼야 네가 잘못 판단한 거고 네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거니까 너가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 임마 라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말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착복하겠다고 이렇게 매도 물량 걸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량 없잖아 여기 지금 제 얘기 틀려요? 이게 누구 소행이냐고 이게 우리 내부자 소행이잖아 혼자 먹겠다고 여기에다가 자2000% 1700% 1600% 1800%에다가 몇 천만 주 거는 사람 우리 회원이잖아 내부 소스를 받은 그러니 내가 열이 받겠어, 안 받겠어? 이러자고 내가 너희들한테 소스 줬냐고, 희망 메시지 줬냐고. 이런 사람이 또 나올지 모르니, 이제는 더 이상 내입 밖에 그런 얘기 안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못 박아요.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이 동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 재단에, 여기 물량 다 없어진 거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죠? 여기. 자, 0.00018, 여기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동영상에 다 나와요? 물량 지금 다 없어졌죠? 지금. 그죠? 여기에. 0.12. 여기 지금 몇만 주 걸려 있어요? 20만 주잖아. 자, 이거 70만 주, 40만 주, 70만 주. 여기 얼마씩 걸려져 있었어요, 여기. 0.0018인가 16인가에 2천 몇백만 주씩 걸려 있었잖아. 이게 몇 달째 걸려 있었잖아, 지금.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이건 상식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K다이아몬드 코인이 팁스 코인도 상장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멀고 순서가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여기다가 모가지를 딱 걸어놓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면 재단이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 중에 한 명이 맞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수용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칼을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가야 되잖아. 초창기에 고생 같이 했고 몇년 동안 고생했잖아. 근데 한순간의 판단으로 그럴 수 있어. 다 무마하고 넘어갈 테니 끝까지 가자고. 그 대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보낸 메시지 오늘 이후로 오늘 이전에 나한테 보냈던 그 수량 이외에 대해서 수량은 여러분들이 딴주머니를 찾든 말든 나는 그거는 관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오늘 이후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내가 말을 안할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야. 여러분들의 판단이야. 여러분들이 이게 휴지 조각으로 폐기 처분을 내가 K다이아몬드를 폐기 처분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팁스로 옮겨 탈지 내가 말안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 안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전으로는 다 없었던 얘기를 내가 다 돌릴 것이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딴주머니 차서 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챙기고, 만약에 반등권이 온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셔도 돼요. 딴주머니 차셔도 된다고. 그것도 생태계 확장이고, 그것도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책임 판단하에 하셔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휴지 조각이 예를 들어가지고 되든 어떻게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이놈들아.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 왜 상식선에 이 행동을 왜 하냐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는 물어보지 말라고. 너희들 책임 판단하에 했으면 너가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어보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런 책임 판단하에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재단한테 물어보냐고. 앞으로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안 대답 안 해요. 그리고 소스도 제공 안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회원들 중에 특정인이 길을 막았다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으니 그동안에 고생한 대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 끝까지 가자고. 그래서 제가 어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 이후로는 너희들 스스로 책임 판단하여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부당한가요? 재단의 대표가 이런 얘기 할 자격 없나요? 내가 소스를 안 줬으면, 희망찬 메시지를 안 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우리 회원들이 실망의 눈빛이 있고 허탈감이 들어서 재단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량을 지금 다 거의 회수를 했고, 나도 코인을 처음 상장해 봐서 여기 이 디지파이넥스 거래소 담당자가 상장 유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거를 안 하면 상장이 됐어도 상장 폐지 요건이 되니 이거 꼭 준수하십시오라고 해서 경험이 없어서 내가 여기 상당수 많은 개인 사비를 날렸다고. 근데 이제 상장을 한번 해보니, 그래서 하한가에 쳤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상장 폐지 여건이 벌써 1년이 벌써 다 돼가는데 상장 폐지가 왜안 당하냐고. 다른 코인들은 다 디지파이낸스에서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상장 폐지가 됐는데, 아, 이 새끼들이 상장 폐지를 안 시키니. 그나마 상장 폐지되면 물량이 그나마 남았던 물량까지 회수를 할 텐데, K다이아몬드 코인의 재단의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 유튜브에다가 디지파이넥스, 어쩔 수 없이 이거 지금 디지파이넥스 지금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고, 한명한 명씩 회원들이 유치가 되니, 아, 스캠은 안해 먹겠구나. 그래서 상장 폐지를 아직까지 안 시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위험 부담은 있다. 이미 상장 폐지 여건에 이미 게임이 10개월 전에 게임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치더라도 특정 기간 안에 주가가 끌고 올라와야 돼요. 다시, 아, 이게 재단이 코인을 다 팔아먹고 이제 상장, 아, 저 새끼들 상장 폐지하겠네. 스킨 코인이네. 하한가 칠수 있죠. 그래도 바로 회복을 해서 올라와야 돼.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괜히 여기다가 탁 틀어 박아가지고 처박아 놓으면, 혼자 자폭하자고 처박아 놓으면 이거 상장 폐지 시키자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래서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6, 7년 동안 만들어왔던 이 코인을 휴지 조각을 만들고 폐기 처분시킬 수는 없지 않냐, 이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제 동영상 그리고 오늘 이 녹음 이후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나는 그냥 싹 다 머릿속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지워버리겠다. 추궁도 안 할 것이고 발설도 안 할 것이야. 그러니 끝까지 가자고. 한순간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넘어간다 이 얘기야. 그 대신 앞으로는 내 입 밖에 말이 안 나간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이 듭스 플랫폼이 이제 상장 날짜가 이제 계획이 거의 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 딥스 플랫폼은 이게 지금 두 개의 코인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자, K-TIPS 코인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 채굴하는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 딥스 플랫폼은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딥스가 있고 K-TIPS가 있죠. 자, 이미 백서구 코인까지 다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딥스라는 웹3 플랫폼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스테이킹이 나올 것이고 6%, 8%, 10%, 20%까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해외 사람들, 국내 사람들이고 자 스테이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디지파이넥스보다 더 좋은 지금은 10대에서 20대 안에 거래소에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디지파이넥스는 지금 40위권, 30위권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위권하고 20위권이면 거의 하버드가 학교를 하버드 연대 고대 서울대로 치면 하버드급은 아니어도 서울대는 된다. 하버드급이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이낸스죠. 그러면 서울대급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듯이 백서만 달라당 만들어 놓고 다 코인 상장하잖아요. 코인 상장하는데 저희는 이 딥스 플랫폼 그리고 이미 그 서울대급에 있는 그 거래소 상장사들이 나한테 저희 팀장한테 다 이미 의사타진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 K다이아몬드 코인 하한가여도 상장 받아주겠다. 딥스 코인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고 이런 웹3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재단이 상장도 안 하고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생태계를 확장을 해주고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검증이 이미 끝난 겁니다. 연락이 왔으니까 우리가 상장을 해달라고 제출을 해도 그 정도 서울대급이면은요. 아, 당신네들 보니까 이거 상장 못해줘. 상장 심사에서 탈락돼요. 근데 본인들이 이미 연락이 왔어요. 우리들한테. 제가 동영상에다가 다 올려드렸잖아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상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야 될 길이 뭔데 가야 될 길이 멀고 이제 뭔가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방에다가 딱 틀어 막아버리고 혼자서 돈을 착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야 될 길을 못 간다 이 얘기야. 그러니 문을 열어놓든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카드를 어제 동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지막 제안이다. 폐기 처분을 시킬래? 아니면은 그래서 너희들 전 재산이 다 폐기 처분이 될래? 아니면은 다시 상생을 할래? 결정해! 라고 제가 어제 여기다가 마지막 제안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K다이아몬드 코인을 내가 0.001 1달러에 사서 뭐 10,000%를 먹고 팔든 3,000%에 먹고 팔든 그건 뭔 상관이야?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재단 대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고 이제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이게 잘 풀리면 그래서 제가 창구가 하나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수급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생태계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은 내가 충분하게 하고 할 테니 중간에서 수율 조절도 하고 생태계도 확장시켜주고 그 역할이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애초 처음에 초창기에 지금까지 고생을 해왔던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터주는 게 재단의 역할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 이외에 가외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건 이젠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후로.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줬잖아. 그걸 이용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대책이 나올 겁니다. 폐기처분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주가가 특정 금액까지 올라왔다가 그때 후로 폐기처분을 시키고 내 새끼를 다 살려줄지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내 입 밖에 말 안 나간다. 분명히 오늘로서 공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외로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나한테 묻지 마라. 나한테 문자메시지 보내고 나 이 물량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 쳐야 될까요 말까요? 나한테 묻지 마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런 사람들이 단한 명이라도 나한테 문자메시지가 오늘 이후로 온다면 나는 그 친구 인연 끊을 겁니다. 쟤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놈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나는 그렇게 이제는 이 재단의 대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정에 연연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겠다. 재단의 대표가 이제는 냉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상식선을 넘어선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팁스 플랫폼, 아까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영상이 지금 따블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K팁스, 이 팁스 플랫폼 이제 상장 시기가 거의 다 돼서, 그동안에 많이 고생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비용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 내가 독단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 거 아니고, 이 플랫폼은 내가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상장 유지 비용까지도 내가 현재 지금 다 여러분들한테 10원 하나 안 받고,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상장피는 너희들이 준비해라. 아, 물론 저도 그 안에 상장 비용이 상당수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너희들도 참조해라. 참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우주 형님이 와서 몇억 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개님도 와서 형님 힘 닿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상당수 많은 금액 몇 억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억 단위 다 되는 억 단위 근사처로 왜? 걔 지분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형님 제가 투자할게요. 그렇게 해서 결정 났고요. 앞으로도 몇명더 제가 섭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기 팁스코인 지금 여기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00만 원 단위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단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뭐 3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아 형님 그래도 나 조금이라도 나 형님 이 일을 하는데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좀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단위씩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공식적으로 아, 너가 이 팁스 코인에 많은 지분을 너도 갖고 있으니, 지금 열심히 채굴하고 있으니, 상장되기 전까지 열심히 채굴하고 있으니, 너도 몇 천만 원 상장피 내라고 제가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스, 언론 플레이 할 때, 이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비용 다 충당하게 될 겁니다. 상당수.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겠죠. 이 이야기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